각하 배웅 한 방송 다스베이다 제 46회 시작하겠습니다. 닥쳐! 아, 여기 시작하기 직전에 요 앞에는 김규리를 외쳤어요. 조용히 해! 자, 김규리 씨는 안 옵니다. 아?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도 있어. 구독을 어떻게 하냐고. 지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다스베이다 치면 뜰 거 아니에요. 오른쪽 아래에 딴지 구독 버튼이 있어요. 그걸 띵 누르면 되는 겁니다. 로그인하고. 자, 지메일 계정을 만든다. 로그인을 한다. 그리고 채널을 찾는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른다.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 동작 그만! 손대! 집에 틀어놓고 외출해! 좋아요까지! 저희가 그 통계를 해봤더니 다스베이다를 고정 시청하시는 청취자군 중에 30%만 구독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70%에 가까운 분들이 구독을 안 합니다. 그건 아마 연로하여. 연로하면 귀찮잖아요, 모든 게. 예? 구글 계정 하나만 만들면 돼요. 도전해봐요. 예? 지난주 예고한 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는 금요일 오후 10시에 오픈할 때 채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패널들 중에 참여한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고 김규리 씨도 사실은 참여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뻘소리를 하니까 본인이 들어갈 타이밍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다 하다 안 돼서 게시판으로 와서 예. 게시판으로 와서 글을 쓰고 말았는데 요거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이 방청하고 싶어도 지방에 있다든가 해외에 있다든가 같이 즐기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있잖아요. 녹화하지만 오픈할 때 같이 참여하면 생방으로 같이 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채팅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제정신인가 이 사람들이. 심심하면 돈 쏘고. 응? 구독은 안 해. 돈으로 얘기를 할게. 그것도 괜찮아요. 녹화할 때 묻지 못했던 거라든지 또는 뭐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질문도 하고 그분들의 또 소회 또 본인이 했는데 잘린 말들 분통 다 볼 수 있을 것이고 15,000명 정도 예,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실시간 채팅하는데 와가지고 다 뻘소리만 해요.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밌게 보는 거예요. 다 같이 15,000명이 스타디움에 모여서 한 방송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재밌어요, 이거. 그래서 저희 목표는 올해 실시간 시청자 수를 한 10만 명 정도, 구독자 수는 한 100만 명 정도. 100만 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하란 말이야. 어? 할 수 있어. 구독해! 브렉시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정책연구원 서대문연구원이시고 특히 유럽 특임파견관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유럽의 특임파견관으로 계시는 김흥종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에요. 하다 보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웅종입니다. 네. 유럽 특임 파견관이 뭐 하는 직책입니까? 아, 그냥 그 파리에 가서요. 예. 1년간 뭐 사람 사는 거 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브렉시트는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 라는 말을 저희 뉴스 공장에서 처음 하면서 이분은 고정이구나. 브렉시트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사안을 다룰 수 있으신 분인데 마침 브렉시트가 오늘 부결됐잖아요. 브렉시트의 근본을 한번 이해해보자. 경제적 관점에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근본적인 이야기.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를 주장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이거야. 어떤 근거에 이런 주장들을 하였는가.
만나보셨죠?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시고 그들의 멘트가 뭔지. 예?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예. 브렉시트 찬성하는 사람들은 거의 못 만나봤어요. 걔네 기본 멘탈이 뭐냐 이거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 일단 어느 나라 가서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요. 그 나라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봐야 됩니다. 네. 정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릴 때부터 그 사회화의 과정에서 그걸 배우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초등학교 네. 안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게 그 나라 국민들의 집단 무의식을 형성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가면 초등학교 교과서 한번 보세요. 한번 혹시라도 갈 기회 있으면.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거기 보면 우리나라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을 많이 했고 이러이러한 나라였다. 지금도 뭐 잘 나간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우리는 단군 뭐 이런 얘기부터 예. 하죠. 또 프랑스도 이상하잖아요. 좀 보면 이상한 일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네가 여기 있고 네 주변에는 어느 마을이고 어느 도시고 네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는데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육각형의 나라다. 그러니까 세계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저렇게 항상 뒤집어 엎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마크롱 네가 왜 저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다 네가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다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안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 그렇게 해서 집단 무의식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브렉시트를 열렬히 찬성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료가 있나요? 예, 아주 그 아 일단 먼저 이거는요. 이거는 그 투표 용지였어요. 이게 당시에 예, 2년 반 전에 왜 그때 그 국민 투표했잖아요. 예. 리메인이냐 리브냐 그 밑에 있죠. 예. 너 브렉시트를 반대하느냐. 그 그러니까 리메인은 반대하는 거고 리브는 이제 떠난다. 이제 찬성하는 거. 여기다가 체크를 해라. 이제 이렇게 예. 해서 심플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했는데 다 밑에다 리브에다 다 찍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 더 많이. 다수가. 네. 네, 그다음 거 이제 이걸 근데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투표 용지가 이렇게 소박합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왼쪽 사람이 이게 지난번 수상이었던 총리였던 예. 데이비드 카메룬이라는 사람이고요. 예. 오른쪽에 이 사람이 국민 투표하고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지난번에 국민 투표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하얀 머리카락이 보리스 존슨이라고 지난 여름까지 외무장관했던 그 브렉시트 열렬한 찬성론자입니다. 예. 그 밑에 약간 좀 표정이 약간 좀 사이코같이 생긴 사람은 지금 현재 환경부 장관하고 있는 마이클 고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브렉시트를 반대했고요. 투표했지만 반대했고 여긴 찬성한 사람들인데 이거 다 보면 어릴 때부터 같은 친구였어요. 다. 셋이. 친구였어요. 그럼 어디 친구였느냐? 이게 그 유명한 이튼입니다. 이튼. 이튼이 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친 중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 이런 중고등학교 없잖아요. 이게 이튼이고요. 요 밑에 있는 여기 뭘까요? 밑에 있는 학교는 옥스퍼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그 세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고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 사진은요. 혹시 앞에 사진하고 좀 이렇게 눈에 익은 사람 혹시 있나요? 혹시 누구? 하얀 머리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사진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 왼쪽 두 번째 있잖아요. 서 있는 사람. 요 사람이 그 아까 왼쪽에 있던 수상이에요. 네. 하나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이상한 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 그 흥행이 안 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The Riot Club이라고. 그 클럽에서 그 영화화 한 건데 그 벌링턴 클럽이라는 그 클럽 멤버들이에요.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냐면은 이제 공개 모집을 안 해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모집하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걸 다 이제 신입생 때 저걸 장만하려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모.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냐? 하는 일이, 동아리는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아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이바지하는 동아리인데 어떻게 이바지를 하냐면은 밥 먹는 동아리예요. 다이닝 클럽이라 다이닝 클럽. 밥 먹는 데라요, 밥 먹.
먹자 클럽이네, 먹자 클럽. 밥을 먹는, 그런데 밥을 어디서 먹느냐면 어느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어요. 딴 사람들 말고 자기들끼리 모여 먹는데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밥만 먹지 않잖아요. 뭐 합니까? 예, 술을 마시죠. 근데 술을 엄청 많이 마셔요. 술 마시다가 중간에 뭐 식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 기분 나쁘면 뭐 병으로 유리창도 깨고 뭐 다 뒤집어 갖고 뭐 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여기가 저녁 식사가 항상 끝나면 항상 경찰이 와요. 유리창을 다 깨버리니까. 경찰이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미덕은 뭐냐면 경찰이 오기 전에 주인하고 돈으로 다 합의를 돈으로 야, 너 이거 고치려면 얼마 나올 거 같냐. 이건 1,00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래 그럼 알았어. 우리 돈 모아가지고 자 2,000만 원 줄게.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 이상한 애들이거든요. 대단히 자기 이상해. 스스로 굉장히 특권층이고 대단한 특권층. 멘탈도 그러하고 실제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실제 사람... 귀족이 영국에서 살아 있고 그거 인정하죠. 예. 이제 그 계층을 인정해요. 예, 영국 클래스가요. 이제 로얄하고 이제 귀족 클럽이 귀족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미들 클래스가 있습니다. 중산층이란 우리나라 중산층은 개념이 다릅니다. 미들 클래스가 있고 워킹 클래스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미들 클래스 중에서 어퍼 미들이 있고 미들 미들이 있고 로우 미들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다 어퍼 미들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퍼 미들의 우리나라 정의 우리나라 측으로 치면 이재용 같은 사람이 어퍼 미들이에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이 없. 자기는 없는데 자기는 없지만 돈과 엄청 돈이 많은 사람. 네. 예. 이 수상했던 이 사람의 아버지는 런던 금융가에서 브로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인, 뭐 주식 중개인 이런 게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술 마시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졸업을 했어요. 졸업한다. 우연히 졸업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간신히 졸업했어요. 하얀 머리. 간신히. 술 마시다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했느냐? 뭐 신문 기자도 하고 뭐 이렇게 정당에 이렇게 있고 하다가 다 정치로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상이 됐어요. 2010년에 네. 보수당으로 다 들어와서 다 보수당이죠. 수상이 됐어요. 네. 수상이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수상이 되면 이제 내각을 꾸리잖아요. 내각을 쫙 꾸리는데 딱 발표를 하고 났더니 온 국민이 전부 다 욕을 했습니다. 왜? 남성, 백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출신으로 그냥 싹 해버려요. 자기가 우리끼리.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았던 친구들. 같이 놀았던 애들. 야, 너 해라. 나 너 해라. 이렇게 된 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야, 그 여자를 하나 좀 집어넣어 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집어넣어 준 여자가 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도 옥스퍼드 나왔어요. 현재 총리. 근데 옥스퍼드 나왔지만 여기는 그냥 이 앞선 사람들이 그냥 깍두기로 넣어준 거예요. 왜? 여기는 또 부모님이 또 아주 클래스가. 독실한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 자기네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신분이 자기들과 낮아. 자기들과. 네, 낮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끼워놓고 깍두기로 끼워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싹 했어요. 근데 뭐 이런 박사님. 식으로 앞으로 자주 나오실 것 같은데 재밌는데 이거? 아니. 네.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 예. 네. 근본을. 예. 네. 근데 저 이분이랑 같이 나가면 맨날 중간에 그냥 카트카트해서 이런 얘기를 못 했어요. 아니, 뉴스 공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뉴스 공장 처음에 15분 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5분 6분 하고. 예. 네. 그래서 잘 안 가요. 안 가고 전화로 합니다. 예. 네. 네. 이런 기본 멘탈이 뭐냐면 아, 우리가 다 할 거야. 우리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니네들 따라오기만 해.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가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가 보장이 되잖아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 다 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의원 내각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수상이라도요. 내일 물러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당원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분들이 말이에요. 제가 자고 있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야, 저 사람 싫으니까 우리 저 불신임하자 하자. 응. 그래서 내일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과반수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원내각제 수상은 굉장히 신분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리더십을 자기 당에서 리더십 공격을 네.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데이비드 카메론 그 라이어트 클럽의 그 사람한테 계속 이제 뭐 이렇게 도전이 오니까 밑에 사람 자꾸 도전을 하니까. 오케이. 너네들이 자꾸 수상의 그 EU에 대한 유럽에 대한 뭐 입장은 뭐냐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근데 국민투표 하겠다. 어? 네. 내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줄 알았던 거예요. 다 부결될 줄 알고. 당연히. 왜 국민투표라는 건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국민투표는 우리 옛날에 70년대 많이 해봤는데 잘 모르시겠지만은 하면 항상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찬성하는 거에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브렉시트를 나는 수상이 반대하니까 국민도 반대할 거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리더십이 확고해지는 거죠. 당에서. 너희들 까불지 마. 어? 봐. 내가 하니까 됐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상한 사람들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게 바로 이 브렉시트입니다. 될 줄 알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자기 당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거예요. 아주 어처구니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 게 이 브렉시트예요. 세상에 21세기에 들어와서 내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짓. 정말입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아, 영국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 괜히 한 거예요, 이거. 영국 역사상 정말. 가장 네.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네, 괜히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정말 괜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많이 교육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뭐 여러 가지 혜택에서 많이 배제된 영국의 일반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마을에 영어를 아니고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뭐 어쩌고 보니까 루마니아에서 왔대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영국에 와서 그냥 자리에 눌러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 다음날 자기 가게를 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가 그 인력 이동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여권 검사 안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만약에 이게 통합됐다 그러면 일본 가서요. 내가 여기서 백완공 하는데 일본 가서 그냥 백완공 문 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워크퍼밋, 노동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연금을 10년 부었는데 딴 나라 가서 또 10년 부어서 20년 되면 그렇죠. 연금 받는 거예요. 그 나라 혜택을 바라봐도 다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축적돼서 다 받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모르는 막 그냥 말을 쓰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내가 이 마을은 내가 나 혼자서 배관 업무를 내가 혼자 다 했는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와가지고 폴리시 플러머라고 했죠. 폴란드 배관공이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가게를 열어가지고 나는 한 시간에 10만 원 받는데 얘네들은 한 시간에 5만 원 받고 막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배관 업무 하는데 영어 잘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가서 와서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배관공들이 계속 일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감은 그저 유지하더라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임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로우 스킬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숙녀 노동자들. 예, 저숙녀 노동자들의 일이 자꾸 줄어들고 임금이 안 올라가고 임금이 정체돼요. 이렇게 되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EU 유럽 통합해서 좋다 그러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그 계층에서 다 브렉시트를 찬성한 겁니다. 나가서 아까 그 테레사 메이 총리가 그랬거든요. 그때 EU 내에서 이민을 갖다 내가 통제하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통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 이민 통제권을 내가 되찾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전 브렉시트 해야겠네. 해야지 이민 통제권을 찾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거 이제 지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분들이 다 노동당 지지자들이었어요. 노동당 지지자가 지금 다 브렉시트를 많은 수가 브렉시트를 지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큰 두 계층이 다 브렉시트를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한 사람들은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고 밑에는 그렇게 이후로부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실제 브렉시트를 해야지 자기가 자기 입자리를 되찾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보수 진영에서도 그 강경파 대영 제국의 영광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멘탈리티 그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예. 또 예. 이제 이번에 여기 보세요. 혹시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Queen of the Desert라고 사막의 여왕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예? 보셨죠? 이거 니콜 키드만입니다. 저 오른쪽이죠?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이 여기 라스베이다에서 니콜 키드만이 거론된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세기 말에 어느 중산층의 미들클래스의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 레이디가 여자가 나이 20살 되면 결정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사라지든지. 자꾸 결혼하라 그러니까. 직장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아빠가 굉장히 그거예요. 딸바보예요. 딸바보. 그래서 야 너 어떡할래? 빨리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아빠 나 결혼은 정말 싫어. 난 정말 해외 세계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아빠가 고민하다가 그래 네 외삼촌이 지금 페르시아 대사니까 그러니까 주 페르시아 주 이란이죠 지금 주 이란 영국 대사니까 나 한번 거기 한번 가봐라 하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그리고 갑니다. 페르시아 이란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쪽 지방을 알게 되고 페르시아 말도 배우고 그다음 페르시아에 있다가 아랍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베두인족 뭐 사막도 왔다 갔다 하고 다 자기 돈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 사람이 퀸 오브 더 데저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 옆에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중동 지역 전문가가 됩니다. 이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약간 좀 멍청하게 생긴 남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아라비아의 로렌스 아세요? 아라비아 로렌스. 네, 아라비아 로렌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영국 첩보부의 명을 받고 중동에 파견돼가지고요. 네.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물러나가서 패퇴하고 네. 있었어요. 터키. 힘의, 예. 그렇죠.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중에서 아랍에서 친영을 할 수 있고 영국과 친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골라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명을 받고 간 거예요. 아라비아 로렌스가. 로렌스 갔어요. 갔는데 갔더니 뭐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중동에서 모르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한 10살 위에 누나가. 그래서 이 누나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을. 네, 거르트루드 이 사람을 졸졸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합작해가지고 뭘 하느냐. 중동의 국경선을 그어요. 지도 보세요. 지금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국경선 그렇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국이 그거죠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오아시스가 있어요. 야 오아시스 누구한테 줄까? 야 이쪽한테 줘.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었어. 진짜 그렇게 그었어요. 그래서 이 국경선 그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동 분쟁의 그 근본 원인이죠. 그게 다. 네. 그렇죠. 원인 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영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세계를 경영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배웠습니까? 한국이 어디 가서 국경선 긋는 거 보셨어요? 국경선 그거 보셨어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여기 이 영어, 이거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네. 자, 보세요. Remember that you are an Englishman. And have consequently won first prize in the lottery of life. 인생의 로또에서 난 로또 맞은 거다 이거. 네가 영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영국인 태어난 건 이건 로또다. 넌 로또 맞은 거다 이런 얘기. 인생의 선물 로또 맞은 줄 알아라. 네. 세실 로즈가 누구냐 또 잠깐 좀 얘기하자면 세실 로즈는 19세기의 그 유명한 제국주의자입니다. 임페리얼리스트 네. 제국주의자인데 이 사람 혹시 로즈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로즈. 로드 장학생단. 로드 장학생 맞습니다. 네. 그 빌 클린턴이 옥스퍼드 가서 아프리카 그 로즈 착찬 시키죠 이 새끼. 예, 네, 로즈 스칼렛. 그렇죠. 아주 세실 로즈가 이 사람이 그 옥스퍼드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남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쭉 돌아봐요. 돌아보고 나서 보니까 지금의 짐바브웨와 잠비아 땅 그 두 개의 땅 합치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 땅을 전부 다 자기가 그냥 자기 거라고 선포를 해요. 그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게 자기 땅이에요. 자기 회사예요. 그 비자도 발급해요. 그쪽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통행증을 발급한 거죠. 거의 나라예요. 군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경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광산을 내려서 착취해서 뭐, 예. 뭐, 그 원주민들, 아프리카 사람들 팔 자르고 말 안 들으면 엄청나게 착취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죽으면서 영국의 유학원, 자기가 잠깐 다녔던 옥스포드에 유학 올 수 있게 영연방 국가들 플러스 미국 사람들 장학금 중에 로즈 스칼라입니다. 로즈 장학금. 유명한 장학금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요 밑에 지도 간단히 말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 영국 땅이었습니다. 그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하잖아요. 해가 안 지잖아요. 계속 어딘가는 뭐 어딘가 해가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이게 영국 땅이었어요. 네. 이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한때 다 내 땅이었는데. 다 내 땅이었는데. 세계를 우리가 지배했는데. 네, 네. 네. 이게 이상한. 그래서 보면 영국에서 가끔 가서 뭐 이제 라디오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가끔 이런 이상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그게 최고 국가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운 무의식과. 어릴 때 이게, 네. 이게 배운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유럽 웃기고 있네. 우리 혼자 나가면 정말 잘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어. 유럽은 계속 우리한테 발목만 잡고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형 제국이 유럽 대륙 여러 나라 뭉친 거 이론이 되다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멘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맞아요. 네. 그게 이 안에서 작동한 거예요. 네. 우리 대형 제국이야. 뭐 대형 제국이야. 씨발 조그만 섬나라인데 이제. 조그만 섬나라인데. 글쎄 말이에요. 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집단 무의식. 이 집단 무의식.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것도 작용했다 여기에. 예, 작용했어요. 작용했어요.
그 요즘도 가면요, 저 어떤 사람들은 저 시골에 가면은 내가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뭐 요새 우리나라 원조 잘 받고 있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원조도 잘 받고 있고 원조도 잘 주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걔네랑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 이제. 네, 차이가 없어요. 사실 차이가 없고 뭐 차이가 네. 없는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예. 네.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 멘탈리티 하에서 브렉시트도 야 우리가 거기하고 꼭 붙어서 원어부 대미 될 필요가 뭐 있어 나가자 그것도 여기 작동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시는 분이 제가 모신 거기도 하고 아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뭉쳐보면 바보 같은 결정인 거죠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며 그 사람들이 그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했던 그게 동기이고 또 하나 그 두 번째 이유로 말씀하신 소위 이제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에 엄청 영향을 받았어요. 이건 다스베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가짜 뉴스가 국가 단위 운명을 바꾼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사례예요. 이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미리 안 보셨죠? 안 봤어요, 저도. 안 봤. 아. 더 선이라고 있어요. 더 선. 예, 타블로이드. 아시면 일간지인데 왜 타블로이드 있잖아요. 요새 예. 우리 왜 지하철 지라시의 전형이죠. 지라시 그거 있잖아요, 그거. 타블로이드 이게 더 선이 하루에 250만 부 나가는 발매. 예. 전 세계 지라시의 원조인가 같은 곳이에요. 예, 이게 원조입니다. 더 선이. 예. 250만 부 나가고요. 참고로 더 타임즈 뭐 이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정론지라는 그런 거 30만 부도 못 나갑니다. 네. 이거 250만 부라고 많을 때 400만 부까지 나가는데 더 써니의 맨 네. 앞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보세요. 10 네. things that I hate about EU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유킵이라고 저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대표적인 진짜 그 참 별로 양질이 아닌 그런 정치인입니다. 예, 이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퀸 백스 브렉시트. 퀸이 이제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예. 그 다음에 뭐 believe in Britain 해서 근데 말장난이죠. 강조했죠. 예. 립을 강조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이게 말장난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말장난인데 그 다음 이제 좀. believe. 예. believe를 believe로. 예. 예. 그런 식으로. 말장난인 거죠. 예. 예. believe in Britain 할 때 believe 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데일리 뭐 익스프레스 뭐 데일리 메일 뭐 이런 데서 보세요. 예. 맨 왼쪽에 보면 ban shopping bags says EU. EU가 말하기를 예. 그 금지 쇼핑 백을 금지하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EU는 뭐라 했냐면 환경 친화적으로 하라. 마트에서 너희 너무 플라스틱 비닐 많이 쓰지 말고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야, EU가 말이야. 쇼핑 백 쓰지 말래. 앞으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 쇼핑에 오는 사람 이유가 이런 것까지 개입해?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게 실제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그 왼쪽에 보면 EU to ban selling eggs by the dozen. 자, EU가 계란을 12개 단위로 파는 거를 금지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닌데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예요. 이렇게 이걸 매일매일 이제 250만 이거 더 올 때래요. EU가 예. 그 영국과 프랑스를 통합하길 원한다. 멀지 않을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를 냈다가 합병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이걸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세뇌당하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Europe to ruin British pensions. EU가 유럽 저 우리 펜션 시스템 연금을 갖다가 다 망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짜 또 왜곡된 과장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도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난민 예, 가지고. 러시아도 많이. SNS에서. 예. 그거는 뭐 나중에 예. 영국 기관들이 이제 정보기관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런 결론을 냈죠. 실제 러시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이 분열되면 좋은 거잖아. 영국이 탈퇴하고 이유가 쪼개지면 러시아 입장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도 많이 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세뇌를 당하니까. 근데 이걸 주로 누가 봅니까? 이거는 워킹 클래스 보잖아요. 워킹 클래스들이 항상 보면 일하다가 중간에 쉬면서 이렇게 딱 펼쳐보는 게 더 선하고 데일리 메일입니다.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거 보니까 매일매일 이걸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참고로 이제 옆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 기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남성 워킹 클래스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옆에다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신 게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지라시 예. 원형이에요. 원래 과장하고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냥 굉장히 우파적이고 그다음 노동자 그러니까 그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워킹 클래스들이 찌라시 자극적인 거 제목 장사 이렇게 보는 타블로이드 그러니까 전 세계 타블로이드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명국이 원래 이제 그런 데서 이런 뉴스 팔리니까 자극적인 거 많이 내고 러시아도 SNS에서 뭐 지난번에 한번 다뤘잖아요 그런 거 막 내고 그런 가짜 뉴스가 결국은 국가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케이스예요 진짜 지금 영국이 좆된 상황이거든요 자기들 영국의 정치인부터 정치인부터 국민까지 앞으로 영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진짜로 다음에 정치 일정이 어떨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다음 뭘 준비하실지 미리 봐야지 이제 뭐 그냥 별거 아니고요 그냥 네. 뭐 그냥 저기 또 이 좀 잘 살았어요. 좀 영국이 네. 좀 잘 나갔습니다. 이 네. 파란 게 EU고 이제 빨간 게 그 영국인데 좀 경제 성장률 높고 좀 잘 나가니까 어? 이제 약간 좀 아 우리가 EU 없어서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 EU가 대구라도 잘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무관하게 잘 나갔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제 또 브렉시트를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경제적인 배경. 그러면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부결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통 큰 정치적 결단이 총리에서 추진되다가 수장에서 추진되다가 실패하면 불신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골 때리는 건 노동당도 다수당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권당인 그 보수당이 그렇다고 야당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요. 불신임은 또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부결시켰는데 총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다가 결국 이도 저도 안 돼서 아무런 그 딜도 없이 노 딜. 왜냐하면 3월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영국은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결국은 3월 시한이 되면 아무런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노 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상은 언론들이 하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영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이 완화하면서 가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로 노 딜 브렉시트가 됐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노딜로 가면 3월 29일 날 밤까지고 3월 30일부터 이제 완전 노딜이 되면 다시 영국은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죠? 독립을 해요. 이유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저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그날이. 3월 30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인디펜던스 데이 같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교육계에서도 보면 자동차 이제 우리나라 수출하게 되면 관세가 없습니다. 이제 무관세예요. 근데 3월 30일 날 도착분부터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는 3,300만 원, 그죠? 5천만 원짜리는 5,500만 원 이렇게 관세가 일단 부과되고 이제 시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자급자족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유도 반 이상을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에서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유 같은 걸 며칠 지나면 썩잖아요. 근데 그러면 3월 30날부터 우유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국 도버하고 그 프랑스 깔레 이쪽 그 사이에 거기 국경이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지금 현재 하루에 최소한 500개 이상의 그 탱크로리 큰 거 있죠. 뭐 엄청나게 큰 중기 엄청나게 큰 그게 500대 이상이 계속 왔다 갔다 그냥 국경 통제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월 30일부터 어떻게 하죠? 아, 야, 문 열어봐. 이 안에 뭐 있나? 이 안에 이거 밀가루인데요? 네. 그 밀가루인지 마약인지 한번 좀 조사해 봐야지. 다 조사해야죠. 국경이 생기는 거니까. 서류 있어? 완전히. 서류 있냐? 서류 없냐? 통관부터 시작해서. 그 서류, 다시 가서 서류 갖고 와. 그 서류하고 이거하고 또 맞춰보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국경 통제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갑자기 그 서울 경기도 경계에 그 국경 검문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체크하고 네. 너 비자 있느냐 뭐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네. 그 차 갖고 가면. 택배 안 돼! 트렁크. 택배했더니 국경 통과해야 돼! 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채소는 자급률 20%도 안 돼요. 영국이 다 수입하거든요. 네. 그냥 신선 채소를 다 수입하는데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며칠간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줄이 지금 10m밖에 안 되는 게 이제 3월 30일 독립하고 나면은 그게 한 1km가 될 겁니다. 줄이. 그리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유럽 가면 출장 가다 보면요. 그 왜 이제 이민국이라 그러죠. 그 도장 찍어 주는데 거기 보면은 항상 보면 EU non E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EU 쪽은 유럽 사람들이 그냥 휙휙휙휙 지나가고 이쪽은 우리가 다 줄 서 있잖아요. 네. 우리 줄 서 있죠.
3월 30날부터 노딜이 돼버리면 줄 서 있는데 앞에 영국 사람 뒤에 영국 사람이에요. 너 어디 가냐? 나 여기 유럽 들어가. 너 왜 여기 서 있냐? 나 이제 앞으로 이젠 EU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저런 것도 저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네. 프리미어리그 중계도 기본적으로 EU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 하에서 하는 건데 이제 연구가 새로 해야 돼. 손흥민이 못 봐 당분간 그렇게 되면 재협상하거나 가격을 더 주거나 해야 되니까 예. 제가 영국에 있는 애들한테 들어봤는데 막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막 사재기는 안 해도 은근히 다들 불안해가지고 오래가는 음식들 이제 깡통 같은 거나 물 같은 거 그럼 사다 놓는대요. 조금씩 계속. 그런 불안감이 다들 있는 거죠. 영국 사람들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집에 엄청 쌓아놨을 거예요. 조금 사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나는. 네. 엄청 쌓아놓고 네. 아마 휴지도 엄청 저기 뒤에 쌓아놓고 뭔가 걸 다 쌓아놨을 거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영국이 훨씬 큰 이유라는 단일 경제 체제가 있는데 영국 똑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노딜 되면 경제 성장이 확 떨어지고 그런다면서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면서요 자기들도.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거는 초기의 어려움이고. 우리가 멀리 보면 우리 영국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잖아요. 보세요. 국경을 그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대영제국의 영광이 네, 돌아올 그러니까 것이다. 지나고 나면 이거 다 문제가 없어질 것이고 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다. 다시.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잠깐 좀 참자. 이러는 게 아까 그 하얀 머리 그 사람의 그 논리입니다. 주장입니다. 자기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고. 본인은 브렉시트에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뭐 워낙 잘 나가니까. 그리고 머릿속에는 그런 자기는 어려움도 없고 영국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판타지만 있고 내가 그 영광을 되살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 세계 정신 세계에 있는 거야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는 북쪽은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연방이잖아요. 남쪽은 아일랜드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하고 막 싸우고 이질하고 막 테러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잖아요. 잘 모르셔도 그 정도까지는 아시죠? 자, 요걸 기본으로 깔고 백스톱이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도 합의가 안 된다. 복잡하다. 요 백스톱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백스텝 설명하기 전에 아일랜드 잠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 헨리 8세가 그 부인 6명이었던 헨리 사람이 있죠? 헨리 8세? 부인 헨리 8세? 예, 부인 8명이요? 6명. 6명. 부인 6명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전공이 멋있어요. 네? 경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예, 그분이 그 영국 사람들을 아일랜드 정복하고요. 네. 식민, 사람을 갖다 글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안 가잖아. 누가 갑니까? 누가 고향을 떠납니까? 요새도 안 가는데 그 당시에 갑니까? 근데 가면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해가지고 가서 아일랜드 모든 자산을 다 몰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배계층이, 아일랜드 지배계층은 개신교, 성공해 믿는 영국 사람, 원래 오리진 그렇죠. 영국이었던 네. 사람이고 밑에 하층민은 다 아일랜드 본토 사람이에요. 네. 그게 몇백 년 지나왔어요. 그게 구교고. 네, 그게 카톨릭. 구교고. 카톨릭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1921년 이 당시에 이제 아일랜드가 독립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독립을 하고 49년도에 뭐 어쩌고 다시 총 독립을 인정받고 어쩌고 했는데 이게 북아일랜드 지역만 왜 지금 영국 영토잖아요. 그 이유가 그때 헨리 8세가 식민을 할 이민을 할 때요. 북쪽에다 다 몰아놨어요. 그래서 그쪽 북쪽만 그 개신교가 높아요. 비율이 거의 반반이고 남쪽 이쪽엔 전부 다 카톨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남쪽만으로 독립을 했고 북아일랜드는 결국 논의 끝에 그냥 영국에 남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1972년도에 테러가 영국 공수부대가 저 사람을 죽였어요. 시위하던 사람들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때부터 IRA가 결성이 돼가지고 네. 무력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72년부터 98년 벨파스트 협정 때까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그냥 그 테러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마 그걸 모르실 거예요. 런던 지하철도 많이 타졌어요. 예, 지금 우리 왜 최근 몇 년 동안에 왜 저 중동 그 IS 테러 하듯이 계속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제 뉴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98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은 경제 뭐 부흥 이게 아니라요. 벨파스트 협정이에요. 98년도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서 영국은 명분을 얻었고 아일랜드는 실리를 얻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최초로 북아일랜드 지역이 영국 땅이라는 걸 인정한 게 벨파스트 협정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영국은 아일랜드한테 뭘 제공했느냐? 완전히 한 나라 같이.
완전히 한 나라예요. 네. 아일랜드 사람은 북아일랜드 가가지고 뭐 직장 취직 모든 거 하고 심지어 투표까지 해요. 영국 영인데 네. 같은 나라처럼 하도록 만들어줬다 이거죠. 이번 브렉시트 협조 선 투표할 때 2, 3년 전에 그때 했을 때요. 아일랜드 사람이 투표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에 가서 거주를 몇 년 이상 하게 되면 투표권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완전 한 나라였어요. 통일된 나라였어요. 이렇게 실리를 가져가고 영국은 명분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영국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그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 아일랜드는 EU 탈 때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사람과 같이 살았는데 영국령이잖아. 탈퇴를 해야 되잖아. 그럼 국경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 사이에 지금 국경을 그어놓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아일랜드 사람 입장에서 어 이거 뭐야? 20년 만에 속았다. 네. 속았잖아요. 다시 국경을 만드는 거니까. 다시 국경 만들었잖아요. 네. 속았잖아요. 뭐 너 니네 땅이라고 인정해줬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나라로 하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EU 특히 EU도 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 백스탑이에요. 네. 뭐냐 북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는 계속 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거예요. 예외를 인정해주자. 예외를 인정해주자. 네. 그리고 처음에 EU가 제안한 건 뭐냐 여기는 북아일랜드 아일랜드는 그렇게 해놓고 영국 브리튼 섬만 가라 그랬어요. 독립하라 그랬어요. 브렉시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골 때리는 거예요. 같은 네. 나라인데 북아일랜드는 영국인데 여기는 EU에 남고 여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국하고 북아일랜드가 같은 나라인데 거기 국경이 생기는 거예요. 골 때리지. 그 받을 수 있겠어요, 영국이? 못 받죠. 지금 수백 년간 이렇게 싸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어떻게 했냐? 그럼 그러지 말고 백스탑을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영국 전체를 관세 동맹으로 하고 관세 동맹보다 더 나간 단일 시장은 북아일랜드만 하고 북아일랜드는 단일 시장에 남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EU하고 똑같이 놔두고 저 브리튼 섬은 관세 동맹만으로 하자. 같이 엮어 놓자. EU하고. 이제 이게 백스탑인데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나가려면 확실하게 나가야지.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브렉시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또 뭐야. 결국 브렉시트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영국의 그 저 정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러다가 북아일랜드 독립하겠네. 그렇죠. 예, 왜? 맞아요.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은 그어졌어요. 이쪽은 관세동맹이고 이쪽은 관세동맹 플러스 단일시장이니까 점선은 그어지잖아요. 백스텝에 따르면.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일랜드라는 섬 자체가 북쪽은 영국령이고 남쪽은 아일랜드고 그래서 과거에는 식민지였는데 엄청난 오랜 그 테러 역사 분쟁사가 있다가 간신히 해결한 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국과 영국 사이에 영국령 사이에 국경을 쌓거나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겠어? 안 되지, 씨발. 영토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브렉시트가 영토 문제하고 연결되는 바람에 지금 해법이 없어요. 메이가 내려가고 딴 사람이 수상이 돼도 이거에 어떻게 해결하냐고. 해법이 어느 한쪽은 겨워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렉시트를 하든 안 하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브렉시트를 하면 스코틀랜드 우리 독립하겠다고 나오거든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우리는 EU 탈퇴할 생각 없는데 영연방으로 묶여 있는데 그럼 우리 탈퇴한다? 영국이 이러다가 쪼그라드는 거죠. 대영제국의 영광은커녕 이제는 잉글랜드에서도 스코틀랜드 떨어져 나가고 웨일즈하고 몸통만 조금만 없는 거야. 그런 나라가 되게 생겼거든. 졸라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바보들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걸 이해하고 나면 엄청나게 재밌는 사건 아닙니까? 흥미로운 사건이고 그리고 가짜뉴스 가만히 두면 좆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좆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가짜수를 그냥 두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여기 앉아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자, 브렉시트를 둘러싼 전체 지형은 대충 이해가 됐죠. 이제. 예.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잘 없어서 제가 모신 거예요. 아니 끝났다고 하셔야 가셔야지. 혼자 끝났다고 가시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우리 이 학계와 예, 또 이 전문가 집단에 저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예. 그래서 본질이 뭔지 정확하게 그 연역과 함께 쭉 설명해 준 사람들이 잘 없단 말이죠. 존나 잘난 척만 하고.
아이씨발. 하여튼 브렉시트는 그렇게 골 때리는 동기와 그 가짜뉴스와 이런 뭡니까 과거 대영제국에 대한 자기들끼리의 판타지와 이런 게 뒤섞여서 뭐 결정된 바보 같은 결정인데 해법이 안 나는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일단 국민투표에서 하자고 했는데 하려고 볼 때 너무 복잡한 거야.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다 아무런 결론이 안 나면 그냥 노딜이 되는 거예요. 복잡해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영태 문제하고 엮여가지고 해법을 못 내고 해법이 어딨어 저기에. 아일랜드 어떻게 할 거야. 어느 한쪽으로 국경을 걷긴 걷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걷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제 쟤들이 왜 저렇게 뻘짓을 계속하고 있는지 국내 뉴스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올해는 그래서 이 국제뉴스도 제대로 이해하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바보 자유한국당 돼요. 계속 이해해야 돼. 여기가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입니다. 당신의 미션은 그걸 훔치는 겁니다. 날 깨우실까? 아니요. 수미인 인견 때타올. 네? 선녀들의 수제품 수미인. 이걸로 목욕하면 나무꾼 당신도 혼남. 훔치지 마세요. 딴지마켓에서 핫찜질팩과 함께 판매 중이니까요.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설계를 검색하세요. 자, 이번에는 전우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원래 역사학자가 어디 가가지고 막 이름 연호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네. 받아본 적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건 거지만. 원래 교수님을 모신 건 한 가지 주제였어요. 최근에 우리 보수 진영 쪽에서 일본 편들기 발언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 다 아시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일 대사 공사를 지냈다고 하는 홍형이라고 하는 현재 일본의 통일보 논설 주간을 타이틀 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초계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우리 해군이 자위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인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만들었다. 문재인 여권 잘못이다. 이런 발언을 주일 공사를 한 사람이 일본 언론에 등장해서 일본어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냐 보면 JTBC 태블릿은 가짜다. 뭐 문재인은 김정은을 구하려고 변인제를 구속했다. 뭐 이런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외세 졸라게 싫어해. 응?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세상에 이런 그분 없단 말이죠. 이런 모습도 없고. 이 얘기를 하려고 오셨는데 이 얘기도 하긴 할 텐데 손혜원 의원의 권력형 투기 의혹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등장한. 우연하게도 교수님이 이 목포 구도심 재생 사업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과 과거에 팟캐스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사안을 자세히 알아요. 문화재 지정에 관련돼서도 알고 분야의 전문가로서 아는 대목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설명을 우리는 모르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일본 우리 보수 극우가 원래는 극우 보수 이런 애들은 위대한 우리 역사 막 얘기하고 막 고구려 광개토 대왕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원래. 다른 나라 극우들은 그런 거 하거든. 뭐 로마 제국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백인의 영광 미국도 마찬가지잖아 KKK. 우리 극우는 막 성적이 흔들잖아. 다른 나라의 영광을 막 얘기하고 일본의 영광을 얘기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거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이제. 다 했어요. 0번 얘기부터 할게요. 0번? 네. 네. 교수님 책입니까? 예, 제가 김어준 총수한테 증정한다는 핑계로 책 광고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제 책입니다. 아. 교수님은 앞에 최백은 교수님보다는 책을 더 많이 파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수님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매주 금요일 이제 패널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채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교수님도 참여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이제 첫 광고 할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왜 얼마 전에 그 위디스크 양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전 직원을 무릎 꿇려놓고 폭행하는 게 이제 그 영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분노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왜 나처럼 힘 있는 사람한테 까불어.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면. 이제, 아니요. 한국 기자식으로 얘기하면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예요. 기자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야 그게. 뭘 믿고 까불어.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 이런 거잖아 지금. 네. 생각 자체가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때리고 모욕해도 되고 약한 자는 거기에서 맞아도 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뿌리가 물론 뿌리를 거슬러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올라가는데 적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 합의가 언제 깨졌냐면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간한 게 1853년이에요. 그전까지 사람에 대한 생각이 뭐였냐면 사람은 반은 신이고 반은 짐승이다였어요. 인간은 그 사이에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다윈의 이제 종의 기원은 인간도 짐승이다라는 얘기를 딱 정식화한 거예요. 인간도 동물이다. 근데 이걸 자본주의 세계에 아주 좀 적합해진 그런 사회과학자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허버트 스펜서 같은 사람들이 포착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세계도 동물의 세계와 똑같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의 논리가 지배한다. 또 그 경쟁 속에서만 인간 사회도 진보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게 사자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사슴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닌데 사자한테 잡아먹긴 사슴이 잘못한 거지. 논리가 그래요. 루저를 비난해요. 이게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이 사회 진화론이 들어오고 20세기 초가 되면 사람들의 의식을 확 지배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1909년에 나라 망하기 직전이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여기서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면 야 잘했다. 우리 민족의 원수를 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뭘 믿고 그랬대? 그죠? 자신감의 근거는 무슨 자신감의 근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막상 전쟁 나면 우리만 죽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죠. 빌어도 안 될 것 같아. 비는 걸로 부족해. 우리나라 다 가져가세요. 어쩔 수 없다. 우리를 먹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네. 우리 나라를 그냥 가져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그럼 이제 인간은 동물인데 우리는 초식동물이고 우리 주변은 전부 육식동물이야. 발소리 내가지고 육식동물 깨게 만들면 그건 우리 잘못이야. 그리고 나가 아니고 그 다 같이 도망가다가 내 뒤에 놈이 잡혀먹으면 나는 안전한 거 아니야. 나만 안 잡혀먹으면 되는 거거든. 초식동물의 멘탈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이 멘탈, 이 생각은 뭐냐면 철저하게 강자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첫째, 강자이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강자로만 살았거나 아니면 늘 강자 밑에 강자 옆을 따라다녔거나 아니면 힘의 강함, 힘에 대한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서 약하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자체를 악으로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정말 그게 꼭 일본이라 해야 돼요? 일본이 아니라도 돼요. 러시아였어도 되고 중국이었어도 관계없고 미국이었어도 다 관계없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대통령 신년사가 불필요하게 일본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사슴 주제에 어디 감히 호랑이 깨게 발소리 내고 돌아다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철학이거든요. 약자는 눈치 보는 게 당연하고 강자 눈치를 보는 게 이익이다라고 하는 생각.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인도주의와 정의에 대한 관념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일진의식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양모 사장 같은 사람 또는 이제 공연이 일본을 자극한다고 하는 사람 또는 심지어 기자회견에서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고 묻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수 우파 혹은 극우의 일반적인 사고 패턴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보수가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식민 본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변호하고 극우가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는 인바 이제 강자 중심의 사고 방식.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방식. 얘기하는 것이 네. 강자 중심의 사고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맞죠. 강하다고 확신이 들면 네. 자민족 중심주의로 나와요. 일본 보수가 그래요. 아시아 최강.
다른 놈들 다 엎드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제일 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약자한테 잔인하고 강자한테 비굴한 이런 태도를 보여요. 이 태도가 그건 보수가 아니고 그냥 루저인데 루저. 그렇죠. 친일파였고 지금도 그런 의식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거기 피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죠? 나보다 센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하게 목소리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가서 폼 잡고 걔네 거들먹거리지 않는 것도 하다못해 쇼핑몰에 가서 진상짓 하는 사람, 식당에 가서 종업원한테 막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앞으로 그럼 친일파 그래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상황이 오면 똑같이 친일파와 똑같이 행동할 사람들. 그 친일 잔재는 꼭 그 특정 정당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항상 강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은 그래 왔어요. 예컨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온다든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반대한다든가 재벌 중심적인 경제를 계속 지키자고 한다든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맥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한테 털썩 달라붙었고 해방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친일했고 이제부터는 친미할래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한 자 편 들고 오직 강자의 논리에 매몰돼 버리면 그게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백화점에서 떠들거라 그러면 친일파! 그래서 친일파가 여길까 모르겠어요. 어떤 자. 사실은 짐승 같은 인사 맞죠. 사실 우리 공동체가 교화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화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정리가 되어 갈 것 같기는 한데 우연히도 이제 그 목포 구도심 재생 사업 관련해서 손혜연 의원과 이미 2년 전인가요? 그때 방송을 하셨고 그때 사안도 파악을 하셨고 일반적인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팩트들도 알고 계시니까 지금 나와 있는 보도 중에 잘못 알려졌거나 오인되고 있는 대목들 그런 대목만 교수님의 관점에서 좀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SBS의 보도 그 좀 기자들의 관점이라면 손혜연 의원은 부동산 투기꾼 이전에 나전칠기 투기꾼이라고 써야 돼요. 나전칠기 투기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혜연 의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나전칠기 가격이 훨씬 비싸요. 나전칠기 투기꾼이라고 막 비난해야지. 왜 비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박근혜 정권의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 예. 아주 별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제 국정화 논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도 화가 나서 좀 바보 같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만들고 좀 저열한 지도자는 역사책을 바꾼다. 그걸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죠. 근데 그걸 이제 그 당시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홍보대책위원장인가 그랬어요. 그때까지 의원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예. 근데 그걸 자기가 썼다고 그러던데? 입당해서 당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였을 거야. 그래서 의원은 아니었어요. 그걸 살짝 바꿔서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 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당신 글을 표절했습니다라고요. 아,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구나. 문 대통령도 당시 트위터에다가 제 글을 이렇게 민주당 그걸로 썼다라고 이제 밝혀줬어요. 아, 이분들이 제가 그냥 안 그래도 된다고 그랬는데 빚지고는 못 사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2015년 겨울에 그 해화동 벙커에서 저하고 유시민 작가하고 최강욱 변호사하고 셋이서 국정교과서에 관한 연속 강연인가 비슷한 걸 했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이제 갔더니 그 자리에 손혜원 의원이 나와 있었어요. 그냥 갖다 써서 미안하다라고. 아주 그런 분이라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때 처음 만났어요. 이분이 저 마포구 저 나중에 2016년에 예. 국회의원 됐잖아요. 4월 달에. 정청래 의원이 예. 예, 딸리면서 같은 마포구에 살다 보니까 한번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느닷없이 이제 두 번 세 번째 만났을 때 느닷없이 목포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 예. 뭔 얘기냐 했더니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통영에서 나전칠기 만드는 장인들 이렇게 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돕고 나전칠기도 사드리고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아요. 그분이. 예. 나전칠기 박물관도 만들고
그랬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포에 이제 구도심 지역이 있는데 금방 허물어지게 생겼다. 무너지게 생겼다. 이게 목포 역사가 지워지는 거 아니냐. 난 내 혼자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오래된 건물, 특히 일제강점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합의가 잘 안 돼요. 합의가 안 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의 모 의원은 서울에 있는 일제시대 건물을 전수조사하자고 그랬어요. 왜? 다 헐어버려야 된다고. 다 헐어서 식민지 지배의 흔적을 다 지워야 된다고. 자기 당이나 잘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런 생각이 실제로 있어요. 조선총독부 그래서 헐었잖아요. 그죠? 서울시 예청사 건물, 지금 서울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은 그거 남겨둘 때도 굉장한 논란을 빚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이제 서울시의 그 일제강점기 건물들이 아직도 좀 대부분 헐리고 이제 손가락 꼽을 만큼 남아있어요. 1999년에 을지로에 있던 국도극장이 헐렸어요. 굉장히 잘 지은 건물이었거든요. 그 안에 또 그 뭡니까 유럽 예예 유럽 극장처럼 만들어놨고 아, 좋은 극장이었어 그거 예, 아주 국도극장, 스카라 극장, 명동 예술극장으로 쓰고 있는 메이지자 이제 스카라하고 국도는 헐렸어요. 99년에 그거 헐리게 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헐어버렸어요. 반대 여론이 확산할까봐. 반대하니까 더 빨리 얼어버렸어. 반대 여론이 확산할까봐 바로 얼어버렸어요. 그런 거 지정하려고 그러면 얼어버려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세요. 아,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거 저 굉장히 가치 있는 건물인데 마구잡이로 헐면 외국인들한테 창피해요, 사실은요. 파리나 아니면 이제 로마 가서 아, 저게 20세기, 19세기 건물이다 그러면서 감탄하고 오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 왜 일본인이셨다고 다 헐어버리냐.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때 이제 그 전문가들 또 뭐 학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문화재는 원래 지정하게 돼 있어요. 시도가 지정을 하면 문화재는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요. 문화재 주변에 다른 건축행위도 못해요. 일정 거리 안에서는. 이게 지정문화재예요. 그래서 이거 문화재 지정 피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등록문화재는 이렇게 해버리면 서울시 전체가 화석도시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거는 지정문화재보다 등급을 낮춰서 일단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그러니까 예비문화재라는 개념 비슷했어요. 이런 제도를 2001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등록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처럼 문화재청이나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돌자마자 서울시내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여러 채가 헐려버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 개성 현대사옥 옆에 있던 건국준비위원회 청사였어요. 해방되자마자 여운형이 국가 건설 준비했던 기관. 해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였어요. 당시 뭐 재벌가에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년부터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 신문기사가 나자마자 바로 헐어버렸어요. 사고 팔고 짓고 뭐 이게 다 못할까 봐. 땅 가진 사람은 문화재로 지정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남의 건물 있으면 아, 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보존해야 된다. 자기 건물 그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어 이런다고요. 저도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뉴스를 처음 보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투기를 하려면 아파트 단지 개발을 막으면 안 돼요. 투기는 아파트 단지 개발로 해야 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투기를 문화재 지정으로 한다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낮은 철기 투기꾼이라니까. 문화재 지정이나 그걸로 투기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바로 이 벙커 나가면 이 아래 충전각이라고 하는 게 바로 맞은편이에요. 바로, 맞은편. 네, 바로 맞은편인데 그것도 곧 헐릴 지경에 있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이에요. 근데 문화재 등록 문화재 안 돼 있어요. 소유주가 지정이 반대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구에서 사서 헐어버리면 사라져요. 근데 지금 보호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건물 정말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무슨 돈이 있어. 돈 있으면 사겠지만 그래서 어쩌다가 좀 알게 된 재벌가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또 굉장히 문화재 보호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남한테 부탁 참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한테는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했어요. 좀 저 건물 좀 사서 좀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서 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서 본인이 하고 있는 무슨 저 문화재 보호 사업의 사무실로 쓰든가 그렇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그런 건물이면 서울시에서 사야죠. 그치라고 그러시는데 그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사면요. 재개발 조합에서 맨날 데모해요. 문화재 가치도 없는 낡은 건물 보존한답지고 재개발 사업 전체를 가로막는다고 난리가 나요. 공공은 그치. 그렇게 못해요. 이번에도 이제 손혜원 의원 기사와 관련해서 각 언론에서 아 이게 공공 시스템을 동원해서 보호할 일이지 개인이 건물 사서 보호할 거냐. 그렇게 되면 좋게요. 공공이 보호하겠다고 갑자기 나서버리면 매일 뭐 머리띠 두르고 와서 데모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기 공공이 저걸 사놓고 개발 못하게 하면 이건 이제 엄청난 그 사회 문제가 돼버린다. 당신이 사서 지키는 수밖에 없다. 개인이 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민간이 사는데. 내 건데 내가 못 내놓겠다. 못한 물겠다 그러는데 사유재산인데 네. 거기다가 공공의 가치가 있는데. 자기가 사서 재개발 못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내겠습니다. 논의해보세요. 근데 사람 안 보냈어요. 안 사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딱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대로 있어요. 손해는. 투자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눈 밝은 사람이 사지 왜 안 사? 네. 건물은 굉장히 아름답고 문화재 가치는 엄청나게 높은데 투자 가치는 없기 때문에 안 산 거예요. 되팔 수도 없고 개발도 네. 안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저 재작년에도 손혜원 의원하고 그저 목포 얘기하면서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뭐 조카 딸이 있는데 아직 어린데 서울에서 활동하지 말고 목포가 내려가서 살아라. 그리고 너 시집 갈 때 내가 주려고 했던 돈인데 미리 줄 테니까. 뭐 그것도 설명에 조금 필요합니다. 증여세도 다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혜원은 네.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조카나 친인척의 자식들한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카한테 1억씩 증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아니,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네. 그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도 어렸을 때 이모한테 계속 좀 용돈을 많이 받았대요. 용돈을 1억씩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딨어? 아니, 엄청 많이 받았대. 우리 이모 좀 해줘. 그래서 자기 조카들한테 잘한다고 그러면서 시집 갈 때 그 정도씩 주려고 했는데 미리 줄 테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 보고 목포 내려가 살라 그러면은 안 하죠. 누가 살겠어요. 거기 또 목포에서 정말 좋은 건물 준다는 것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 사다가 정말 쓰러져가는 건물이었어요. 폐가였어요. 이제 폐가처럼 돼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걸로 이제 거기서 자기 돈 들여서 네, 그 뿌리 박고 살아라. 나도 나중에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년 전이에요. 그 방송에서도 했었어요. 네, 2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이제 이렇게 알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얘기 말씀드렸듯이 지금 낡은 지역에 그 오래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거나 향후 문화재적 가치가 생길 것 같이 보이는 건물들 보존하는 방법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사서 지키는 것밖에. 그리고 그런 생각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걸 이제 내셔널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놔두면 헐리니까 그걸 이제 공공이 돈을 모아서 그 건물을 사서 보존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투기는 마포에서 해야지. 어디 목포에 가서 하냐고. 그럼 제가 마포 고민인데 마포는 투기 가능성 없어요. 투기하려면 강남으로 가야 돼. 그죠? 서울 강남으로 투기를 해야지. 뭐 저 목포까지 가가지고. 그리고요. 9채 뭐 이런 식으로 숫자에 현혹되는데 보세요. 투기해야 하는 건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5억짜리 사서 7억짜리 팔고 10억 대고 해야 2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7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9천만 원 되거나 1억 되면은 차익이 얼마 안 돼. 20% 올랐다 30% 올랐다 해봐야. 그런 데서 투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저는 좀 기본 공식에 맞지가 않아. 네, 뭐 의도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왜냐하면 나전칠기 투기하듯이 부동산 투기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행동인데 본인은 이제 실제로 정부의 문체위에 소속돼 있으니까 문화재청으로 움직여서 자기가 사놓은 땅 땅값이 오르도록 움직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야 정말 문화재청이 그랬으면 좋겠다. 왜 그랬으면 좋겠냐면 문화재로 지정해서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지구로 지정하면요 땅값이 떨어져요. 아니, 문화재가 돼서 땅값이 오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문화재 애호가가 될 거 아니야. 저처럼 문화재 사랑하는 사람 중에 문화재위원, 서울시 문화재위원 오래 했고요. 네? 저, 그, 문화재청 중앙문화재 전문위원도 했어요.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거거든.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 건물이 갖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를 모를까? 왜 자기 건물이나 자기 소유 그 부동산 내 어떤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은 기뻐하기는 커녕이고 머리에 띠 두르고 데모하러 나올까?
정말 좋겠어요. 진짜. 그게 기자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어, 문화재로 지정되면 땅값이 오른다. 이걸 우리 저 SBS 기자님들이 상식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돼서 너도나도 문화재청에다 로비해가지고 우리 동네 문화재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취재를 해서 왜 여기가 문화재청을 움직여서 자기가 땅 산 동네를 문화재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땅값을 올렸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예. 그러면 과거에 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래서 땅값 폭등한 사례를 들고 오거나 문화재 등록으로 투기를 해서 성공한 사례를 들고 오거나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소문만 들어도 건물을 허는 나라에서 이런 나라에서 자진해서 자기가 산 동네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뭐야 이거 바보 아니야. 그죠? 아니 그래서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인데 이렇게 바보로 묘사할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느끼고 있는 건 그래요.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기사를 보면서 문화재 가치 이런 말을 써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을 사서 뭐 리모델링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라는 두 글자를 보면은 야 이게 가격으로 자꾸 생각이 돼. 근데 문화재 가치하고 재산 가치는 전혀 달라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을 샀다는 것이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투기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기사를 냈는지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짐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짐작하실 거면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옥바라지 골목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직접 무학 이지구 재개발 구역 내에 옥바라지 골목이 있다고 해서 맷집이 끝까지 버텼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가가지고 그죠? 내가 고발을 당해도 당장 못하면 다 해결 합의될 때까지는 이런 거 이렇게 저 끈질기게 문화재 보호하자 이게 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보호하자는 사람들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개발업자가 싫어하죠. 개발업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개발업자들이 볼 때는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뭐 어디 뭐죠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데가 가지고 개발 반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역사와 단절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걸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공연히 비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위가 정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져나오려는 것이었다면 그건 제가 앞장서서 비난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비난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게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법이나 제도에서는 어떤 지역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재벌 사모님한테 의뢰했는데 하지 않았던 행위를 손혜원 의원은 직접 다른 사람이 만났으니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갈지 두고 봅시다. 가스 탈취제, 오더 스펀지.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하고 화학 적용이 빨라서 공기 중에 악취, 유해 분자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제거시켜. 너희 신발장 위에도, 담배 찌릉내 나는 너희의 거실에도. 맨날 기름진 것만 쳐먹어가지고 기름 냄새 나는 부엌에. 우리 도롱이에요, 시작하니까. 옷장 안에, 차 안에. 민트 초코처럼 생긴 겔 타입의 가스 오더 스펀지로 탈취, 탈취. 어떻게 됐어? 네, 지인들 증언으로는 평소 야행성이었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밤에도 깨어있어야 했는데. 어딘가 증거가 있을 거야. 연쇄 숙면 사건. 보낭칠 이노큐가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 해피엘. 어디 처음 보는 거네? 닥터웰 저주파 마사지기. 어깨, 복부, 허리 등 다양한 부위 마사지. 컴팩트한 디자인과 편리한 LCD 디스플레이. 자유로운 16단계 강도 조절로 기호에 맞게 사용하세요. 자동 모드 순환으로 정교하고 과학적인 닥터웰 저주파 마사지기.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처음 보는 거네요. 살이 떨리나 봅니다. 닥터웰 저주파 마사지기. 따끔거리는 불쾌한 느낌이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단계별 조절이 가능해서 부모님한테 선물,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 셀프 마사지로 쓰셔도 좋습니다. 저는 배에 붙이고 싶어요. 자,
딴지마켓 판매 중이고. 한번 써보고 내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 배에 붙여보고. 양대 추진액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마. 더 이상 못해. 매일 양배추즙을 먹으라니. 바보,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으면 되지. 제주도산 양배추에 당근, 브로콜리 등등 꾸준히 먹기 좋은 제주네이처 양배추 진액. 딴지마켓에서 만나요. 양배추 진액. 양배추를 왜 먹는 거예요? 왜 양배추까지는 이해하는데 양배추즙까지 먹는 거지? 근데 속이 편해진다? 그래요? 먹는 분들이 있나 봐요? 네. 하여튼 속이 편해진답니다. 제주도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해가지고 제주 네이처 양배추 진액을 드시고 편한 속으로 올해 한 해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예. 자매품으로 레드비트 진액. 레드비트 그 빨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왜 먹어? 야관문 진액. 이게 다 같은 과인가 보죠? 먹으면 건강에 좋은 생 알로에 겔. 예. 다 안 먹는 것만 생산하시는군요. 어쨌든 딴지마켓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 판답니다. 자, 아 이분은 말이죠. 최근에 KBS의 주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성처럼 등장한 그 언론 비평 분야의 샛별. 샛별 얘기에는 연로하긴 한데 언론 비평계의 신흥 강자.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조만간 거꾸로 기자들한테 타겟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집중공격 받아서 전사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KBS 전원님 제2의 최경영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어디 가서 이름 연호하고 이런 거 못 겪어보셨죠? 뭐 처음입니다. 인생에서. KBS의 주진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기분 나쁜데요. 주진우하고 연차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선배예요. 그죠? 상도시가 네. 더 많이 탔어요. 하지만 주진우가 훨씬 유명하잖아요. 주진우 인기가 좋죠. 네. 아 인기만 좋다? 뭐 실력도 좋죠. 편집에 가서 인기만 좋다로 만들어. 아 실력도 좋아요. 예. 네. 근데 사실 탐사 보도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 결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 하는 일이.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는 주진우가 지금 그 한 프로그램에 묶여 있고 기자님은 지금 전방위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전원님 제의도 활약하고 있지만 포탈에서 막 연재하고 라디오 여기저기 막 나오고 장난 아니에요 요새. 그리고 워낙 이 분야에 있는 기자가 없어요. 없다 보니 블루오션이 지금 개척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하거나 미디어 비평 전문하는 매체에서 하는 거지 이런 KBS 같은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가 자기 이름 걸고 전방위로 막 까는 거 안 했어요. 새로운 업종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기자들의 타겟이 돼 사라질 것이다. 워낙 사막에다 막 지르고 있기 때문에. 아, 두렵습니다. 두려워. 네. 오도독 뜻이 뭡니까? 요즘 연재하는 오도독. 오도독이 오도독 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네 그거네. 예. 네. 이거 오도독 오도 씹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예, 의성어죠. 예. 아주 성격이 나빠요. 아작을 내버리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처음에는 그 뜻일 수도 있고 여기에 뭔가 음차나 뭐 한자의 뜻이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독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오독. 사람들이 최근 몇 년간 기자들에게 기레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조선일보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기자 직업 자체를 비하하고 뭐 이런 데까지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현재 기자가 바라보는, 미디어 비평을 하는 기자가 바라보는 이 기자들 생태계의 문제점. 저는 가장 크게 사람들이 네. 이거 뭐냐?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는 세월호 참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좀 취재를 했었고, 취재를 하고 와서 무슨 이제 강연을 하는데 한 두 번 제가 굉장히 울었어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타격을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입은 거거든요. 엄청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기자들도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그때 대우각성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정권이 바뀌고 어느 정도 자유주의, 저는 이 정부를 이제 좌파 정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유주의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유주의 정부에서 언론 자유를 상당한 수준의 세계적인 수준의 언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보다 높아요. 예, 자유도 쉽게 이슈가. 변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예,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게.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우리가 왜 오보를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10번이 넘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보도자료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정부의 보도자료가 계속 바뀌어. 10번이 넘게. 그러면 9시 뉴스에 어떤 사건에 관련돼서 쭉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나와야 될 꼭지는 당연히 야 정부 너희들 뭐하냐. 어떻게 열 몇 번이 보도자료가 바뀌고 이런 엉터리로 대응을 하지? 라는 게 12시간 정도면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다 해야 돼요. 네트워크 방송사라는 거는 KBS, MBC, SBS는 그래서 총국과 지국을 준 거 아닙니까? 전국에 다 있죠. 지국에. 그렇죠. 예. 지상파라는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원래 그게 국민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허가를 해주고 너희들 잘 운영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혀 딴소리를 하고 9시 뉴스까지 그 다음 날까지 정부를 제대로 비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와서 KBS에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화해서 야 해경 너무 비판하는 거 좀 빼달라 라고 해서 판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방송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편성 규약을 침해했다고. 그런데 그게 암암리에 계속 진행돼 왔었던 것이고 그게 관행적으로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계속 딱 한 5년 정도 빼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전화를 걸지 않았던 그 시기를 빼고 바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니까.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권력이 등장해서 자율적 긴장관계로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데 권력은 바뀌었는데 기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자율성이 없어요. 주체적이지 않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떠먹여주는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떠먹여준다는 게 출입처 시스템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출입처 시스템이라는 게 일제 기자구락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기자구락부라는 거는 돈, 여자, 술입니다. 그걸로 회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가 강압정책과 문화정책이 있잖아요. 문화정책이라는 게 회유정책이거든요. 야, 일로 와 잘해줄게. 전두환 정권 때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 일제 기자구락부가 쭉 이어져서 우리 출입처 시스템이 된 겁니다. 서구 선진사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기자들하고 룸사롱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해외 순방을 가서도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룸사롱을 갔었다는 그것도 청와대 사람들이랑 과거에 그랬다는 선배들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으니까요. 세배를 하면 100만 원씩 정치부 기자들한테 세뱃돈을 줬던 시절이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100만 원을 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세배를 하면요? 당대표. 당대표한테 기자가 왜 세배를 가요? 그런 시절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 당대표 기자들한테 100만 원씩 쭉 나눠주고. 그렇죠. 네.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수십 좋았네. 년 좋았네. 좋았죠. 이 담합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한국기자협회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85년부터 87년까지 기자들이 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살려고 해요. 주택조합을 조성을 합니다. 당시에 주택조합에 인허가를 받은 곳들은 청와대, 현대차, 뭐 수출입은행, 한국기자협회, 주택조합 뭐 이런 것들이 인허가를 받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당시에 안기부 안테나가 거기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물리치고 토건으로부터 토지를 불화받아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당시에는 기자협회보가 나왔는데 주택동정,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언론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주택을 만드는데 주택동정이 매번 실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기자협회보에. 근데 이한열 열사가 실립니까? 거기에서 87년 민주화 항쟁이 실립니까? 기자협회보에. 87년 12월에 입주하거든요. 그 아파트가. 그게 우리나라 기자의 역사예요. 그게 출입처로 상징되는.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냐면 땅을 아직 매입을 못합니다. 왜냐면 안기부 안테나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데 착공식을 해버려요.
착공식에 누가 참여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 건설교통본부장, 문건무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기자협회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 곧 있으면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관을 만났다. 또는 무슨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났다. 심지어는 국무총리를 만나서 뭐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그냥 나와버려요. 기자협회 보에. 당신은 그게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거죠. 그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입처 역사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97년, 8년에 IMF 이후에 갑자기 정권이 바뀐 거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아니 모든 기득권, 한국의 기득권들에게는 기자도 기득권인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안기부의 소각장이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태우려고 다. 모든 증거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일부 남은 자료를 당신은 이렇게 변할 줄 모르고 착각한 안기부 쪽이 어디로 줬냐. KBS에 일부 이관을 했어요. 테이프를.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 KBS 미디어 포커스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이 연예인들 불러놓고 탕탕 터뜨리면서 자기들끼리 샴페인 마시고 이런 거를 미디어 포커스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쪽에서 이관된 테이프들이에요. 그게 97년, 98년 그 5년도 사실은 정부가 아직까지는 기자들에게 그 전보다는 덜했지만 관여를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상당히 이제 서구적으로 변해버린 거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린 거고 제가 기억해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출입처 관행을 바꾸자 기자실을 폐쇄했죠. 그랬더니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모든 언론이 언론을 탄압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 모조리 무도로 떴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기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들한테 편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랜선도 뽑아버렸거든요. 정부 부처에서. 거기서는 기사 송고하지 말라고. 다른 날은 없는 거니까. 아니 정부에서 그걸 꼭 제공해야 취재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진우 출입처 없어요. 출입처 없는 기자들이 특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특종은 출입처를 그래서 없애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여전히. 근데 그 랜선을 뽑았더니 뭐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냐면 알 권리를 끊었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했고 그때는 먹혔어요, 이게. 먹혔어요. 이겼어요, 언론이 그때. 그죠? 맞습니다. 국민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다양한 소스를 이용해서 기사를 양산을 해야 되는데 출입처 이야기만 받아가지고 쓰는 게 7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원 소스예요. 하나의 소스라고 보면 돼. 하나의 취재원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하이어라키가 위계질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 청와대 출입 기자, 그죠? 그 다음에 정부 여당, 그 다음에 야당, 국회,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대기업. 정경련, 대기업, 산업부, 중소기업부. 제일 싫어하는 게 노동조합. 그래서 우리나라 기사를 가만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출입처의 시각만 담아서 기사가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경련의 시각으로 재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서 기사를 쓰고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한국노총의 시각을 대변해서 또 기사를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는 시민들의 시각에서 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양심적으로 팩트에 따라서 기사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기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아, 이 의견도 있고 저 의견도 있고 이거는 팩트 같고 저거는 팩트 같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팩트인 것 같으니까 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쓴다.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저도 미국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미국 좋아해요. 저 친미주의자예요. 비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비트. 우리로 치면 출입처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영역입니다. 그냥 금융 영역, 노동 영역,
그다음에 스포츠 그 영역별로 아주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돼 있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그럼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토교통부만 출입하면 그게 부동산 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 중심으로 돼 있고 거기는 그 영역 중심으로 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위계질서를 그대로 언론사가 따라가는 그런 게 권위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출입자 없애라는 거거든. 지금 사회가 얼마나 융합적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학문도 융합형 학문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여러 가지 학제간 학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대로 기자님, 그런 거 통섭이라고 하죠. 통섭. 그렇죠. 통섭인 거. 네. 기자들이야말로 통섭적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출입처 문화 때문에 그렇다.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만 예고 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실 테니까. 가장 심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착인 거죠. 제가 미국 기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는 말이야. 그 삼성 같은 데 가도 그렇고 정부 부처에 가서도 그렇고 한 공간을 이렇게 기자들한테 다 책상을 나눠주고 의자를 나눠주고 거기로 바로 가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점심 먹고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저녁 먹은 다음에 퇴근해 라고 하면 야 한국은 언론 자유가 정말 발달한 나라구나 언론인들을 그렇게 케어를 해주니? 라고 희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놀리듯이 야 그게 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 같은 기업에서 왜 자기들 돈 버는 공간에다가 기자실을 따로 그 강남 금싸라기 땅에 30평 40평 놓고 매일 과자 주고 뭐 주고 에? 중심 주고 하면서 에? 밥 먹으러 갑시다.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은 세뇌가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그 사람들만 만나는 경영학에서도 다른 사람, 다른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야 자기의 자아가 발전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자아가 발전할 아무런 시 공간의 여유가 없는 게 출입처예요. 이거는 해외에서는 PR 회사나 매니지먼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회사가 할 일을 우리는 기자가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면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래 별도의 직종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외에서는 당연히 기자들이 그거 안 해주니까. 우리는 기자가 그 앞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때는 안 그랬을 사람들도 기자가 되거나 한동안 지나고 나잖아요. 굉장히 주류적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있는 사람들의 시각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도 그 정도까지 주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인드나 시각은 이미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가져버리거든요.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지금 제 세대만 해도 운이 좋아서 집도 있고 좀 살만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 같은 경우 20, 3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의 시각도 40대, 50대의 시각이랑 비슷해요. 데스크나 부장의 시각이랑. 왜냐하면 계속 감염이 되죠. 출입처에서 또 감염이 되죠. 들어오면 또 데스크와 부장이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출입처를 선을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처럼 로얄 코스 같은 게 있어요. 정치부 쭉 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특파원 갔다가 국장 정도 됐다가 본부장 정도 했다가 아니면 국장에서 국회의원 정도 하다가 국회의원 정도 하다가 요새는 다시 종편에 출연하다가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종편에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기자 출신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편에서 변호사하고 기자들 굉장히 좋아해요. 말을 잘하잖아요. 일단 시간 때울 수 있거든. 한 돈 20만 원 주고 시간 때울 수 있어. 너무 좋아. 저도 사실은 토크쇼를 약간 좀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왜? 탐사보도 기자는 토크쇼 무시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취재하지 뭘 가서 토크쇼 하냐. 주진우는 무시하진 않는데 전달력이 안 돼가지고 잘 부를 수가 없어요. 딴 데서는. 기자님은 전달력이 되니까 탐사하다가 토크쇼도 나가는 거고요. 주진우 그게 안 돼요. 참 걱정이에요 나는. 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걔가. 아니 뭐 또 탐사하면 되죠. 뭐 후배들한테 이런 이야기 가끔 하는데 얼굴에 분칠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버리면 취재하는 시간보다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분칠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기자가 아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서 취재를 할 시 공간을 남겨놔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살 로얄 코스를 만들어놨어요. 종편에서 출연하는 많은 기자들, 뭐 전용욱이랑 이런 사람들 박근혜 한번 비판한 것으로 모든 과거가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오, 저 사람 공정한 것 같아. 중립적인 것 같아.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송을 통해서 세탁이 되는 거죠. 김인규 KBS 사장 같은 경우도 언론 특보였잖아요. 굳이 KBS 사장 하겠다고 오셔가지고 KBS 풍비박산 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시중 씨 같은 분도 동아일보 기자였고 그분들 공통점이 다 청와대 출입 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로서 똘똘 뭉치고 산업부 정경련의 출입 기자들은 정경련 출입 기자들로서 똘똘 뭉칩니다. 이른바 정말 단팥빵에 앉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기사를 생산했나. 김인규 씨 전두환 찬양 했잖아요. 무슨 특종을 했어요? 무슨 주진우 기자처럼 무슨 특종을 했냐고요. 무슨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어떤 보탬이 될 보도를 했냐고요. 최저임금을 다루는 그 언론의 방식도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대기업이 제공하는 출입처 문화 그런 주류적 시각을 흡수하다 보니까 조중동처럼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그 까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나머지 미디어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거를. 어떤 키워드가 딱 던져지잖아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 기사나 막 씁니다. 한 시간 만에. 아무 기사나.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언론재단에서 나온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5건 정도를 쓴대요. 하루에 기사를. 인터넷 신문에 있는 기자들은 한 10건 정도 쓸 겁니다. 우리나라에 한 4, 5천 개의 언론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김어준, 주진우 이런 이름은 기억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언론사 몇 개나 있어요. 20, 30개밖에 안 돼요. 뭐냐? 언론사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클릭수 올리기. 클릭수 올려야 광고가 올라가니까. 온라인 팀이라고 인터넷 기사 나오는 거 맞죠? 자기 이름 걸고 해야지 어떻게 온라인 팀이라는 게 어딨어. 그럼 온라인 팀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경향까지 생기냐면 들은 이야기인데 지역 방송의 어떤 기자로부터 차명을 동원해서 기자 이름을 만들어요. 기자가 있는 것처럼. 어차피 남이 쓴 기사를 베껴서 어뷰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 거 제발 클릭해줘 라고 하려면 제목만 선정적으로 하면 돼요. 최저임금과 경비원.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기사가 오늘 핫해. 오전 중에.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올려야 돼요. 취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저 강남까지 압구정 현대아파트까지 가려고만 해도 40분 걸려요. 한 군데 취재해서 경비원이 일자리를 잃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근데 일자리를 잃었다 안 잃었다라는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닌지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죠. 근데 빨리 내야 돼. 근데 빨리 내야 돼.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짝이 낀 거야. 전부 짝이 낀 거예요. 그래서 막 내요.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그리고 댓글에서는 야 그렇지 뭐 문재인 때문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합니다. 이 좌빨들아 좌점들아 뭐 이러면서 쫙 해요. 그러다가 모든 정책 이슈가 사라지고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될 게 사라져버린 거죠.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근로소득자가 한 1,900만 명 정도 되는데 임금노동자가 2천만 조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월 200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 됩니다. 45%. 지금 8,500원대로 최저임금 올렸지만 그래프가 쫙 나와요. 재벌 대기업 쪽으로 돈이 싹 가버렸어요. IMF 위기 이후에 전부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좀 돈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실 재정수지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5, 60조씩 수출흑자가 경상수지 흑자가 납니다. 그리고 그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 2040년까지는 못해도 흑자가 날 거라 그래요.
그럼 그것도 다 뭐 했습니까? 제일 돈 없는 가게에다 쓰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 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소비 촉진시켜서 고용 촉진시키고 고용 촉진시켜서 생산 늘어나고 생산 그게 선순환이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언제까지 월 200만 원 이하로 임금 근로자가 45%가 이렇게 살 건데 근데 거기에 관한 답은 전혀 내놓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내는 게 언론의 공론적인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합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권 타도가 속마음이니까 아니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권 타도. 네, 정권 타도가 이분들의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야 최저임금 때문에 약한 사람들 당신들이 죽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 당신들이 죽어. 언제 이렇게 조선일보가 경비원들을 케어했습니까? 언제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을 이렇게 케어했어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진짜 이게. 그런데 제 말은 이런 우라카이 관행 또는 뭐 포탈에 빨리 제목 장사해야 되니까 이건 좀 포탈이 뒤틀어버린 언론의 생태이기도 한데 거기에 조중동이나 보수지뿐만 아니라 출입처 때문에 입력된 주류적 시각 그 시각으로 최저임금도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사실 노동자면서 임금 주는 사람의 눈으로 사안을 계속 봐요. 그것도 대기업적인 마인드로. 그 기자들 말씀하셨잖아요. 20, 30대 자기 집도 없어. 그럼 편이 당연히 이쪽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각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는 주주가 아닌데 기자가 됐을 뿐이지 그만한 경제적 지위에 가지도 못했는데 그 시각으로만 기사를 쓰다 보니 한 80, 90%는 그런 시각의 기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진 정권 타도 하고자 하는 애들도 있지만 걔들 외에도. 총수님이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탁월하신 건데 이게 지금 슈메이커 앤 리스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학자 두 분이 쓴 Mediating the Message라는 책에 보면 다섯 개의 동시본이 나오는데 그게 언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섯 개의 동시본이에요. 유명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슈메이커. 슈메이커라는 교수입니다. 지금 시라큐스에 있는 할머니 교수인데. 내 말을 들었나 보지 그럼. 예. 이게 제일 작은 동시본이 납니다. 나. 자신의 편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아까 정신없이 하루에 몇 건씩 기사를 써야 되는 내일 그걸 미디어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어 루틴이 한번 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과 속에 빠져들면 어떤 기자도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여기 와서 잘난 척할 수 있는 건 제가 탐사보도 기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디어 루틴에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행운아인 거죠. 사실은 저도 들어갔으면 똑같이 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또 다른 동심원이 회사의 간부, 데스크들. 그들이 또 자기의 편견이 있는 것이고 그들의 또 지시가 있는 것이고 그 위에 보면 광고주 정부, 그 다음에 대중이 있습니다. 대중이 기업이 살아야지 나라가 살아라고 대중이 한 50%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기사 쓰기가 힘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레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후보 시절에 계속 물어본 게 너 빨갱이 아니지? 아니지? 증명해봐. 아니지? 믿을 수 없어. 아니지? 이런 거예요. 그거 생중계돼서? 생중계됐어요. 네. 4시간. 빨갱이 아닌 걸 증명하라고. 씨발. 황당하죠. 한국논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이상한 듣보잡 잡지의 발행인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거 생중계였죠. 생중계. KBS도. 아니 그건 지상파에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KBS도. 네. KBS도.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질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심지어는 후보 때 뭐라 그랬어요? 나 특전사 사령관 전두환한테 훈장 받은 사람이야. 이게 뭐냐면 정말 슬픈 거예요. 한국 인구의 한 30, 40% 정도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냥 인권 변호사한테 당신 빨갱이 아니야? 라고 그냥 한마디 붙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이용을 하죠. 당시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은을 옹호하는 친북 좌파. 지금도 레토릭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신문이건 저중동이건 경제지건 간에 속으로 약간 그렇게 찜찜해
해 하면서 믿어요. 마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쟤도 빨갱이 아니야? 그러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그들이 빨갱이였고 정권이 바뀌면 북한으로 넘어가서 흡수통일이 됐었으면 김대중 때 흡수통일이 됐었어야 돼요. 노무현 때 흡수통일이 됐었어야 돼. 그럼 그때 당신들 빨갱이지 빨 증명해봐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야 너희들 말이 그냥 프로파간다였잖아. 선전선동이고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거였잖아 라고 따지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당연히 아니 그거 지금 증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 기자들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물어봐요. 구체적 사실을 대세요. 김정은을 옹호하는 친북 좌파라는 구체적 근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뭐 증거가 있어요? 서류가 있어요? 아니면 상대당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모략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꼭 구별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했어요. 얘는 이렇게 말했어요. 끝! 너희는 바보입니까 그러면? 기자는 왜 돈을 받고 일합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말했는데 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오늘은 일절만 할게요. 네. 이런 얘기 계속 하다가 결국 기자들에 의해서 어디 끌려가가지고 광화문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 네. 제가 할 바 아니죠. 자, 저는 기자 사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기자 내부에서 이런 비판이 너무 오랫동안 없었어요. 특히나 최근 10년 동안 지난 10년은 뭐 했는데 끊임없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막 나를 세우면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10년 동안은 뭐 했어 임마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하고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그렇게 더 이상 말할 수 없잖아요. 최경영 기자 같은 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많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욕먹거든. 야, 넌 뭐 그렇게 잘났다고 치지만 내 알바 아니지. 앞으로도 계속 모시겠습니다. 아하. 연로한 샛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아이고, 오 과장. 바이오한테 화환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환은 6만 9천 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최병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 오늘 나오신 이유는 뭐냐면 카풀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사실 최근 몇 년간 공유경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개념인데 공유경제를 시장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이 그렇다고 진보적이거나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거꾸로 대단히 착취되는 구조도 있다. 아이러니거든요.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국내 최초의 경제학자. 이 책에 다 쓴 내용이라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제목이 뭐였죠? 오늘 기회로 좀 책 좀 홍보 좀 했는데. 네, 책 제목이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경제학. 위기의 경제학 제목이 이런 게 안 읽죠. 돈 대박 버는 법 이런 걸 써야되는데. 자, 공유경제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저는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90년대? 예. 아, 저는 이제 그 당시부터 좀 이렇게 주목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주목하지 않은 나를 예, 주목했다? 혁신. 저는 이거 증거가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경제학이라는 것을
책을 이제 쓰기도 했었고요. 그런 책도 쓰였어요? 예. 역시 안 팔렸죠. 그러게요. 이 개념을 일찍이 경제학에 도입되어야 될 개념으로 이미 생각하셨는데 정작 그런 용어가 달린 경제의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자 이건 생각하고 다른 양상이 벌어져서 당황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공유경제 먼저 이제 개념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요. 처음 이제 이걸 사용한 이제 그 하버드 대 교수는 소위 말해서 협력적인 소비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가 좀 이제 그러니까 나누어 쓰자. 우리 뭐 전통적으로 뭐 품앗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협력 소비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환경, 친환경적인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돈벌이하고 연결되어지면서부터 공유경제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떠오르는 것은 사실 뭐 우버죠, 숙박, 우버. 숙박 공유라든가 그렇죠. 에어비앤비하고 우버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는데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카풀 서비스가 이게 사실 혁신적인 건가 생각해 보면은 카풀 서비스로 이제 고통을 받는 게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요.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 우버 기사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 노동자라고 분류도 안 되어지고요. 법적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권이 굉장히 취약한 이제 이런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고 더 양극화가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공유경제를 얘기하는데 공유경제를 되게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기업들은 찬성하고 있고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공유라는 것이 도대체 뭘 위한 공유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하고 그러니까 우버라는 회사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 생산입니다. 협력 생산을 가지고 대개 이제 했던 방식은 뭐냐면 결국은 거기에 공통적인 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를 하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 하나 이제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구글에서 어떤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접속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곳이 어쨌든 플랫폼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뭐가 이제 이게 남은 거냐면요. 사람들이 구글에 내가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검색한 흔적들이 남기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가 남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플랫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남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인 겁니다. 빅데이터가 이제 이게 생기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요. 그렇죠? 구글이 자율주행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플랫폼을 만든 거죠.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 서비스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줘 가지고요. 플랫폼을 구성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했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구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좀 영어로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어려운 영어라고.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모빌리티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다 스마트화 시키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자율주행차가 저기 이게 뒷받침 되려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절대적이죠. 자율주행차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동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모든 이동하는 거를 다 이제 스마트화 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돈벌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카풀 서비스를 이렇게 지금 논란을 빚고 있지만은 그것도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해결돼버리죠.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 운전사라는 직업이 사실은 필요 없는 거니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경쟁할 수 없는 노동력들은 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식의 흔히 협박성 이런 얘기들 많이 유포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자리 이제 그 대충격, 그 다음에 초양극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하나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연령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공유하고 협력이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원리로 이게 그 부상을 했는데 현실은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같은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이윤을 보고 예.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더 나빠져서 예. 오히려 열악해지는 이율 배반이 생겼는데 예. 그런데 그 플랫폼 사업 하는 사람 기업들은 그 사이에 데이터를 막 모아가지고 예. 그걸로 새로운 사업으로 예. 자기들은 나아가고 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또 양극화를 부를 것이다 직업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각국들이 우버를 퇴출시키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분위기가 뭐냐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돈 버는 원천이 뭐냐 보니까 데이터라 이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사실 누구 겁니까? 우리 소비자들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소비자들,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사실이 제공한 거잖아요. 제가 구글에다 검색하면서 제가 남긴 게 바로 데이터잖아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면서 남긴 어떤 하나의 것도 이제 흔적도 데이터가 다 내 거들이잖아요. 우리 소비자들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왜 기업이 혼자 독점을 하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은 21세기형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 노동의 형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근데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문제를 플랫폼 독점의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왜 기업이 독점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사회적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누구나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게 데이터는 하나의 사회적 자산이라 이거예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그거를 기업이 그러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가치를 만들려는 기업이 그 결과물은 다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 그러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그러니까는 생산을 가치를 만드는 데 속에서 협력의 원리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분배 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의 개념이 그러니까 확장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공유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기본 소득이라든가 보편적인 기본 배당 이런 필요 도입이 이제 그 이론적인 근거를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배 문제에 공유를 그러니까 더 확장시켜야지만이 분배에도 공유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우버 같은 경우가 네. 서울에 진출하려고 할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이 허락을 안 해준 이유가 뭡니까? 택시 사업에 타격이 되니까 안 한 거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 안 하고 뭐 그런 거였었어요. 우버가 만약에 허용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러니까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버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우버가 카풀 서비스만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우버의 기업 가치는 사실 그들이 확보한 데이터 가지고 사실 엄청난 기업 가치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적어도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 이익을 그러니까 우버가 버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는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경제로 돈 버는 기업들은 번 돈의 많은 부분을 토해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건 정당하게. 네. 정당하게 그러니까 그걸 요구할 적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사회가 회수할 권리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공유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한다든가 허용한다든가.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리고 네. 이익도. 그렇죠. 이제 기존의 기업들은 자기가 돈을 벌면 그건 네. 그 기업의 것이고 데이터도 수집하면 기업의 소유권으로 인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의 소유권 일부도 그리고 수익의 일부도 정당하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나눠 가지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공유경제가 완성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버처럼 그러니까 카풀 서비스를 20%를 떼겠다 이거예요. 거기다 데이터까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땐 도둑놈 배짱인 거죠. 그 다음에 카풀 서비스는 여기 운전자들이 다 해주고를 하는 거는 건데 자기들이 뭘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여한 게 많다고 이렇게 그걸 이렇게 많은 몫을 챙겨가냐 이거죠.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이쪽으로 못 갈 겁니다. 절대로요. 작년에 연말에 그 이 기업부에서 협력이 공유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협력이 공유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그러니까는 가치 창출에 좀 기여를 했을 때 혁신을 해가지고 기여를 했을 때 대기업이니까는 그 이익을 혼자 갖지 말고 나눠 가지라 이런 이제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면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조세라든가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기업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절대 그거 반대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나눠 먹는 걸 싫어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 안 해도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벌들은요. 아니 그거는 간단하게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삼성이 삼성폰 애플보다 더 많이 팔아요. 못 만들어내잖아. 삼성이 못 만들어내요. 그런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아 삼성이 그 애플에서 앱스토어 모델을 어플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을 때요. 삼성이 그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삼성이 그 당시에 초기 인기 어플을 개발한 수십 명을 고용을 해버렸었어요. 40몇 명을 고용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서는 삼성전자는 뼛속까지 제조업체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스마트폰 기기업체로 남아있죠. 제조업체로 남아있잖아요. 플랫폼을 네? 제공할 생각.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니까요. 제 그러니까 잘해. 고용해, 씨발, 돈 주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인공지능에, 그러니까 이 저기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하겠다고 하면서도 하는 걸 지금 보게 되면요.
해외 인공지능 업체들을 인수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상품이 뭡니까? 빅시비 있죠. 빅시비를 걸어 그러니까는 비브랩스라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 업체를 인수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사용하고 있죠. 네? 거의 대부분 아무도 안 사용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어플 개발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빅데이터가 뒷받침돼야 돼요. 빅데이터가 공급되려면은 자기가 자신이 플랫폼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확보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은 공공왕국처럼 이렇게 국가나 성을 이렇게 해놓고 폐쇄적으로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 업체를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들겠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발달을 하는 지금 진화하는 중인데 인공지능 발달할 때마다 또 새로운 업체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되겠냐고 이게 네, 지속 가능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네.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게 플랫폼까지는 가야 네. 그 다음 플랫폼이 이제 공유의 정신이 분배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플랫폼까지도 진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플랫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공유를 통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만든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가지 못하는데 그 다음 세계를 말하니까 책이 안 팔리죠. 아니. 그래서 저는 재벌 중심 경제 체제는 기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경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데이터 경제로 이동하는 것은 과거 농업사에서 산업사로 간 거나 비슷한 이제 흐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주요한 원리는 공유하고 협력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사회를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쫓아가려면은 분배도 공유 정신 그걸 해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 더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중국이나 미국을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그러니까 빨리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셨죠? 예. 45분 했는데 한 10분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편집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에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용민이가 평화나무라는 사단법인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냐고요? 기독교 가짜뉴스를 잡겠습니다. 대형교회 설교, 카카오톡에 도는 메시지, 이런저런 기독교 언론들. 네, 가짜뉴스의 온상입니다. 김용민이가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팩트체크와 함께 네, 법적 응징에 나서겠습니다. 기독교계 김용민이가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내년 총선 또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더 이상 그우 계신 교계가 농간을 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용민이가 사고 한번 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나무 이곳에서 기독교 범죄 역사 박물관도 만들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겸손한 종교의 본연의 자세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나무 도와주십시오. 로고시안.com, 로고시안.com, logosian.com으로 들어오셔서 후원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언년 시민방송심의위원회 32차 안건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왜곡 방송입니다. TV조선은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였던 이진화 씨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진화 씨 본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모든 정권에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성급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소개하지도 않은 반쪽짜리 보도로 블랙리스트 논란을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네, 이 문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께서 정권도 바뀌었고 했는데 세수는 세부대에 담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 5월에 국장이었는데 차관까지 고속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저런 걸 많이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없었던 정권,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가 네. 없었던 정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 자, 일단 요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취재 경험을 말씀하신 거라고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공개가 됐느냐 안 공개 안 됐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당시에 기획조정실장에 가서 그 산하기관의 뭐 이사장이나 또는 사장이나 감사나 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 정권이 바뀌었는데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사의 표명을 하란 얘기죠. 예.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라고 처벌했던 네. 그거와 저는 차이가 없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박 차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초 이 누구를 만나서 기관장들은 관례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을 받더라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었다. 관행에 대해 이야기한 거지 사퇴를 종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는 TV조선이 근거로 삼은 이 익명의 환경부 임원은 누구일까요? TV조선 방송 일주일 후 그 임원이 중앙일보에 실명 제보를 했는데요. 그는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전 상임감사였습니다. 그는 중앙일보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과 중앙일보에는 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TV조선은 이진화 전 감사 관련 의혹을 보도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주요한 사실관계를 모두 누락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비교적 이에 대해 충실히 전했는데요. 일단 이진화 전 감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고 6개월이나 더 근무했습니다. 또한 이전 감사는 부임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전 감사는 재직 중에 직원 간 폭력 감사를 이유로 직원에게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파면을 위협하고 폭언을 퍼붓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 감사는 환경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고 검찰 수사 중입니다. 이런 인물이 임기를 초과하여 공단의 2인자 자리인 상임감사직에 근무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TV조선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자료화면으로 은근슬쩍 끼워넣은 이현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주장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현 전 이사장도 본인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은 이를 묶어 모든 정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죠. 적어도 언론이라면 이현 전 이사장 사례가 무슨 일인지 설명은 해줘야 합니다. 이현 전 이사장은 법무부로부터 지난해 4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그 사유는 구성원 신뢰 부족, 독단적 공단 운영, 직원의 차별적 모욕적 언사, 변호사직과 일반직 간의 차별 조장이었습니다. 노조가 같은 이유로 지난해 2월 파업에 돌입하여 법무부가 감사를 한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던 겁니다. 역시 TV조선은 이 문제도 은폐한 채 문재인 블랙리스트라는 이미지만 남겼습니다. 이처럼 TV조선은 주요 사실관계를 누락하고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만 노출하면서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가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보도 방식일까요? 시민 여러분의 심의를 기다립니다.